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증산도 국제학술대회 1일차 사회를 보게 될 상생문화연구소 문계석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 존재는 아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함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될 때 사전 지식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속속들이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학술 발표 대회의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오전엔 두 분 박사님을 모셔 있고 오후에는 세 분 박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11시부터 시작하겠는데요. 맨 먼저 발표하실 분은 상생문화연구소 황경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황경선 박사님.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황경근 박사님은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시고요, 상생문화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 한국 민족의 문화 원형 신교, 천부경과 신교 산항 등 많은 저술들을 하였고 그 밖에 많은 논문들을 좋은 논문들을 쓰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고유의 선사상과 증산도의 테일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황경순 박사님을 소개하면서 마이크를 박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황경순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한국의 선사상의 어떤 고유성을 살펴보고 그 고유한 한국선이 증산도 태일선에서 어떻게 연명되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한국선의 특질 혹은 요체를 지금 보시는 대로 하느님 신앙, 성통공안, 인즉선 세 가지의 조화라고 이렇게 특징을 잡았습니다. 그럼 하느님 신앙, 성통공안, 인즉선에서 이제 각각의 어떤 요소들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일단 여기 선의 요치를 이루는 하느님 신앙에서 하느님은 어떤 인격적 실제로서 삼신이라고도 불리고 직이라고도 불리는 어떤 우주의 한 생명, 신령한 한 기운과 일체를 이루는 하느님이다. 또 두 번째로 성통공안의 의미는 성통이라는 낱말 그 글자 개념 안에 들어있듯이 내 안에 본성으로 내주한 신성을 밝게 띄우는 것. 그러니까 이 한국 어떤 고대 사상과 종교에서는 우리의 본성이라 한 것이 천지의 어떤 그 신성한 기운으로부터 품부받고 나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본성이 있고 신성이다. 그리고 그 신성을 밖에 띄우는 것이 성통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공안 역시 공업의 안수인데 그 공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하늘의 뜻으로 주어진 과업이 되겠죠. 이 공업을 우리가 땅 위에서 현실화하는 것. 그것이 이 공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곧 선이다라는 뜻인데 좀 더 들여다보면은 선이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본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선이고 또한 동시에 이 선을 장차 실현해야 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도 인직선이다 이런 의미로 인직선을 사용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 세 가지 요체를 그러니까 이 요체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옮기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느님 신앙 가운데 천지의 신령한 기운과 하나 되어서 내 본성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사용함으로써 내게 씨앗으로 주어진 선을 열매 맺는다. 문장이 다소 복잡하지만 바로 이 말 안에 사실은 오늘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바로 이러한 선의 요체가 한국 고대 사상과 종교의 중핵이었고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출현한 동학도 바로 이 선에 연맥되는 그 선을 재현하는 시도였고 그리고 증산도 사상과 문화에서 이 선이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완결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이 단군 성조의 지금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으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 무리는 오로지 하늘이 내려주신 법을 지켜 성이 통하고 공이 이루어지면 하늘에 들 것이다. 기원사화에 나와 있는 단군의 가르침인데 이 단군 성조의 말씀 안에 선포된 거 바로 이 하느님 신앙과 성통공안 이것이 한국 선의 요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의 요체가 동학과 증상도 사상과 문화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완결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발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끝에 나오는 말을 상기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조처는 조자는 뵙다, 뭐 아련하다, 만나다 뭐 이런 뜻인데 일단은 나중에 또 발표 중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일단은 하느님 신앙의 완성으로서 주어지는 선의 복락이다 이런 정도로 일단 그 규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발표의 주제가 이제 선에 대한 거니까 선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다소 이제 여러 가지가 많지만 선에 대한 사전적인 규정들을 종합해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시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신선에 대한 정의를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신선은 선은 인간이 수행을 통해 육신의 유한성을 비롯한 일체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인간으로서 주어진 가능성을 온전히 발휘하여 신적 경지에 이르러서 절대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대략 이제 이렇게 선을 이해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5번 문항으로 이제 하는 작업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느님의 신앙 성통공안 인직선을 선적인 한국 선적 요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주장이 그동안의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5의 문항들은 이제 그런 그 기존의 한국 선의 연원 기원과 한국선의 특질에 대한 기존의 그 연구 결과들을 나름대로 요약 소개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언급되는 차주환 선생님의 그 연구는 이런 주장인데 한국 신선 사상의 핵심은 유일신 신앙과 성통공안하여 천계로 올라 신양으로 돌아가는 데 두어져 있다. 거의 제가 앞서 소개한 것과 거의 같은 관점이고 또 이렇게 같은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중요한 배경은 저의 지금 이번 발표도 단군생이라든가 귀원사와 이른바 선도문헌 혹은 선도사서라고 불리는 그러한 기록과 문헌들을 저본으로 삼았듯이 차주환 선생님도 물론 저하고는 훨씬 더 신중하게 일정 부분을 이제 수용을 하시는 분이지만 이렇게 같은 어떤 저본에서 같은 동일한 유사한 이런 관점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차주환 선생님과 함께 이제 처음 한국선에 대해서 어떤 선구적인 기여를 많이 하셨던 도광수 선생님이 그런데 이분의 주장들의 이제 중요한 것을 골라서 말씀드리면 이 신선은 인간의 신성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선 선은 인간의 신화인데 그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인간이 천지 만물과 일체가 되는 바탕이자
내 본성인 신성을 자각해서 그 신성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이 신성이라고 한다면 그건 인간의 본성의 발현이고 인간의 본성은 발현은 나의 신성의 발현이고 내가 신적 경지에 들어서는 거니까 인간의 신화다. 그래서 인즉서는 곧 인즉신이 되고 인즉선즉 선즉신이 되고 뭐 이런 관계로 이제 신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국 선사상의 모태를 하느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본체는 빛이다 광명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소개하는 이 연구도 한국선이라는 것은 하늘관념을 바탕으로 신일합일 천일합일의 신선사상으로 전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특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의 경우에 이제 우리 한국선에서 그 선도의 모태가 됐던 하늘 혹은 하느님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격적 초신으로의 하늘과 천인 무관으로 표현되는 하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어떤 천지의 신령한 기운으로서 비인격적인 실제로서의 하늘과 또 그 인격적 초신의 하늘 이런 양위성 이중성이 우리의 하늘 혹은 하느님의 의미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도 인직선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한국인들의 영성에서 공통적인 것은 선을 향한 소망이며 단군이 신인으로 등장한 단군 신화는 그 열망과 가정에 대한 서사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단순한 인간댁이고 그 인간댁에는 참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 참 인간은 이제 신선이라는 거죠. 네, 누군 넘어가고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선의 어떤 그 기원과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연구하신 논문들이 또 우리의 산신신앙, 산악숭배 또는 칠성신앙 이것을 이제 중국 도교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한국선의 특징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다시 이제 이것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산악 숭배 산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산이고 산은 하늘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고 또 산은 하늘의 천신이 강세하고 또 올라가는 곳이고 또 신이 거주하는 곳이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산신 신앙과 산악 숭배도 역시 그 배경에는 하느님 신앙이 있고 마찬가지로 칠성 신앙에서의 칠성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칠성은 하느님의 상제의 자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예를 들면 중국의 사기에도 나오기를 북두 칠성은 하늘의 천재의 수레고 그래서 하늘의 정중앙을 운행하면서 사방을 통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봉선제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역대 제왕들이 태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하늘의 상제께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도 이제 북두 칠성을 향해서 이제 반드시 했다고 하죠. 이걸 보면은 칠성 신앙은 이제 칠성 그 자체를 넘어서 거기에 배경으로 하느님 신앙이 깔려 있다. 그래서 만약에 산신 신앙과 칠성 신앙이 중국 도교보다 더 두드러지는 한국선의 특질로서 생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국선의 특질은 하느님 신앙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거 5회 7회의 경우에는 이제 신종교회가 한국선에 연맥돼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신종교에 반영된 선적인 요소라 하는 것도 누차 말씀드리듯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순환을 통한 신선지향 그리고 이제 이 연구의 이제 그 고유한 점은 이제 이런 한국 신선 신앙이 미륵 신앙이라든가 이런 민간 신앙하고 결합하면서 어떤 유토피아적인 개벽 사상으로 이렇게 폭발돼 나왔다. 또 지상 성경의 사상을 지향한다. 이런 특징을 이제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지만은 이런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신앙과 성통공안 인직선이 어떤 식으로든 선적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느님의 신앙, 성통공안, 인직선이 그 하나의 선적 특질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세 요소가 하나로 구체화되고 통일된다면 그 통일의 중심에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또 신인 합일되어 가지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없애는, 또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러한 그 공업 과업을 안수하는 인간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점이 묵시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국의 선 사상이 이제 그 개벽 혹은 이제 어떤 그 개천 뭐 이런 미래지향적인 성격에 대한 것인데, 또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 선의 어떤 특질상 방금 말씀드린 개벽지향적인 성격이라는 게 필연적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인직선이고, 인직선은 인간의 본성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선의 씨앗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을 실현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고, 또 그것이 나의 본성이고 신성이니까 그것이 인직신으로서 인간의 신선하는 인간의 신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누구도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면서 살고 있지 않죠. 자기의 본질이 억압받는, 그러니까 그것은 계급상의 이유든 또는 무슨 정치적인 이유든 어떤 차별 또는 억압, 또 내 육신상의 이유, 나는 병들고 죽어가야 되니까, 뭐 이런 제약들 때문에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이제 그것이 우리의 유한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바에 인간의 참 나의 모습과 내 현실의 이 모습 사이에 그 쓰라린 차이, 그것이 인간의 고통이고 인간의 유한성이라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인직선의 한국 선사상은 뭘 주장하냐면은, 나의 그 선으로 나의 본질로 주어져 있는 것을 완전히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의 이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지금 이 세상 말고 지금 이 현실 말고, 그래서 어떤 그 한국의 선사상은 개벽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한국의 또 선적 요체에서는 어떤 개벽의 지향성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한국선의, 제가 밝힌 한국선의 특징들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확인하는 시도를 했다면, 이제는 한국선 사상이 한국 고대 이래 한국선 사상의 전개 속에서 지금 말한 특징들이 얼마만큼 이제 확인될 수 있느냐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단초가 되는 것은 이제 그 단군 신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더 기존의 연구들, 한국선의 고유성에 대해서 주제로 삼는 연구들은 단군 신화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단군 신화는 바로 선의 원년적인 기록이고 자생적인 신선 사상의 대표적인 것을 보고 있고, 저도 역시 거기에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군 신화는 이제 저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기원사라든가 당군생이라든가 선도 문헌들을 주요 참조를 하고 있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궁유사의 당구신화만이 아니라 그런 기록들에 나타나 있는 신시배달과 고조선의 금국 역사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요약되냐면, 그건 하나의 인간 덱인데, 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계율, 신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또 신령한 주술로 내 영혼과 육신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금기와 수행을 통해서 그 인간 되기를 지향해야 되는데, 지금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이게 참을 이루고 또 만물을 구제하는 그런 공덕이 함께할 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갖춘 대인이 된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상공 유사에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이제 한웅의 명령 혹은 한웅의 이제 약속이죠. 한웅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위 웅녀에게. 다시 말해서 성통과 공안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너는 진정한 대인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러한 이제 그 하늘의 계율과 그 한웅의 명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인간, 그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표상으로 여기는 국조삼위 환인, 환웅, 단군의 삶, 또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고대 사유 그 종교 공간에서 이상적인 인간으로 지향했던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자세히 지금 시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결국 이렇게 요약이 된다. 참 나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장생과 조화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선의 삶. 역시 그 인직선이 환인, 환웅, 단군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것은 이제 그 환단고기 가까운 곳에서 구해가지고 보시면 뭐 그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에 의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초기적인 자기 정체성이고 근원적인 인간관이었다. 결국 이제 하느님 신앙과 성통 공안의 궁극체를 이제 선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면 이 인직선에 이르는 길로 하느님 신앙과 성통 공안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하느님 신앙과 성통 공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한국 고대 사상과 종교에서는 만물의 근본이 되는 것, 만물의 바탕이 되는 것이 신이고 그렇게 이 우주 한 생명이 되는 그 신은 삼신으로도 불리는데 이 신을 기로서 또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 기운이 하느님의 공인데 그 가운데 일신이 있어서 또는 이 신은 곧 기요, 기는 곧 허요, 허는 곧 하나다. 요 말씀만큼은 더 좀 설명을 붙이고 싶은데 이제 원문은 이렇게 돼 있죠. 신즉기, 기즉허, 허즉일. 저는 이게 이제 한국 고대 사상과 종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이제 열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되짚어서 이야기해도 되죠.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을 이루는 하나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뭐 도라고 불리던 뭐 신이라고 불리던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허한 것이다. 그리고 허한 것은 뭐냐면은 기다. 그리고 그 기라는 것은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짚어서 설명해도 설명이 될 수도 있죠. 또 관련된 또 그 인용 구절은 일기는 안으로 삼신이 있고 삼신은 밖으로 쌓여있다. 뭐 그 많은 이제 그 기와 신의 관계에 대한 그 규절 가운데 이제 이것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이제 수운이 이와 이것을 방불케 하는 이야기를 하죠. 수운 체제우가 내유신령 애유기와 안으로는 신령이 있고 밖으로는 기화를 한다. 뭐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방불케 한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기이며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그의 본질을 빛으로 보는 거죠. 빛, 광명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한국 고대 사상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말씀드리는 신즉기, 기즉허, 허즉일인데 여기에 이제 일은 일즉 광명. 이렇게 하면 지금의 완벽한 이제 고리가 되는 거죠. 하나가 허령한 것이고 허령한 것은 기고 기는 신인데 그것은 하나의 광명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또 중요한 그 하나의 고리는 그 열쇠는 한국에서 이제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제가 기존의 성은행 연구 중에 소개할 때 하늘의 양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도 문헌들을 잘 보면 이 삼신이라고 하는 것이 양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주의 한 생명으로서의 삼신도 의미하지만은 이렇게 제사에
제사에 감흥하고 하복을 주관하고 기쁨과 분노의 정감을 가진 인격적 최고 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신을 특별히 특정해서 이제 지금 소개되는 이런 개념으로도 불리고 있죠. 그러니까 상전이 천전이 하는 개념들에는 인격성과 주제성이 강조된 특별히 그 일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일신고에서도 보면은 우주였던 한 생명으로서 신령한 기운은 허공이라고 부르고 또 인격적 최상신은 일신이라고 부르면서 삼일신고의 1장과 2장에서 각각 다루고 있죠. 또 삼일신고 소개된 그 태백일사에 보면은 허공이나 천은 하늘의 본체라 하고 일신은 하늘의 주제다 이렇게 또 표현돼요. 이것은 결국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로 속해 있다.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해하자면 이제 빛과 태양의 조화다. 빛은 언제나 태양에 비치고 또 태양은 언제나 빛의 태양인 거죠. 이렇게 서로 속하면서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인격적 실제와 비인격적 실제를 조화시키는 비법을 일찍이 한국 고대 사회는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무층과 선층의 조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뭐 또 신관에 있어서의 뭐 여성성, 남성성의 조화일 수도 있고 음양의 조화일 수도 있겠죠. 이런 조화가 지켜지고 있다 한국 그 고대 선사상의 바탕이 되는 사유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이라든가 신의 의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이제 성통공안의 의미도 이제 이렇게 좀 더 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통은 말씀드린 대로 나의 본성을 이제 틔우는 건데 그 나의 본성이 신성이고 근데 신은 그 본질이 광명이었으니까 성통은 내 마음을 틔우는 성통은 곧 내 마음의 밝은 것과 천지 광명이 하나로 통하는 성통 광명으로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신은 언제나 양의적인 삼신과 상제라는 이중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통의 방식은 내가 천지의 신령한 기운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되는 마음 자리에서 일신인 최상적인 인격신 상제를 섬기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성통 공안이 말이 한 짝을 잃듯이 성통만으로는 이제 신에 대한 섬김이나 조천이 왕성되지 않는다. 여기는 공안이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안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인간이 떠맡은 과업인데 그 과업은 홍의 인간이죠. 그리고 홍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웅이 웅녀에게 그랬듯이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떤 신분이나 계급이나 종교나 인종이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바로 참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접하는 모든 것들 만물을 바로 그들의 마땅함으로 살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이고 이제 접하군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그 세 가지 요소의 어떤 조화가 확인될 수 있고 또 이 세 가지 조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더함이 없는 큰 일체다. 다시 말해서 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라 하는 양일성을 고려하면은 삼신과 상제와 인간 삼위의 일치 또 천지와 상제와 인간 사이의 조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큰 하나가 만약에 성립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태일의 중심이 되는 인간이 또한 태일이다. 그리고 이 그 한국 고대 사유에서는 바로 그런 인간을 일러서 이제 거발한이라고 부른다. 태일의 인간을 거발한이라고 부른다. 네, 인간이 또 거발한이 되고 태일이 됐을 때 그때 이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죠. 그런 뜻이고요. 증산도의 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개되는 이제 구절들이 증산도의 정체성, 증산도 사상과 문화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증산도 사상과 문화는 선으로 규정될 수 있고 네,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얽혀있는 이게 지금 그 PPT 순서가 어지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상 사상과 문화의 어떤 그 정체성이 선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성구들을 도전서 규절들을 제가 인용한 것이고요. 특별히 더 이제 설명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증산상제께서 이제 지상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천상으로 복귀하는 그 즈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내내 당신이 내내 한 일이 동학이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동학이 뭔지를 파악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 증산상제가 지상에 산 일, 그것이 곧 증산도 사상과 문화겠지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살펴보니까 동학의 수원의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상 신선이 되어서 모두가 동기일치하는 그런 선의 세상을 열려고 했다. 그리고 그 선의 세상을 열려고 하는 그 수원의 선 사상에는 마찬가지로 천주라고 부르는 지고신에 대한 섬김과 또 내유 신령 애유 귀하 또 신즉기 기즉하라고 말했던 그런 우주 신령한 기운과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지극한 기운과 하나가 됐을 때 선이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사상이 보이고 그리고 수훈의 삶 자체라는 것이 그러한 그 선 사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신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을 열려고 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한국 선사상의 특징이 동학에서도 재현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증산상제께서 한 일이 내내 한 일이 동학이라면 그것은 곧 이 동학이 하고자 한 이 선의 어떤 완결, 선의 마무리, 선의 완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증산도 사상과 문화의 정체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증산도 선 사상은 어떻게 되느냐? 증산도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소개해드린 것 중에 구절 중에 너희들도 잘 닦으면 신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구절이 있는데. 바로 잘 닦으면 신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역시 증산도 사상과 문화에서도 인간에게는 선분이 선의 씨앗이 본성으로 주어져 있고 그걸 잘 닦으면 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네가 선이 됐을 때 한국 선도 문화에서 말하는 조천 하느님을 뵙고 신의 고장에 드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하느님의 신앙이 완성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잘 닦아서 선이 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증산도에서도 선이 어떤 고유한 특질을 이루고 있고 인직선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런데 바로 이제 증산도에서는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누차 말씀드리는 그런 특질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구체화되느냐? 증산도 사상과 문화에서는 바로 한국 선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완결된다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아까 제가 인간의 선의 씨앗이 주어져 있고 이것을 잘 닦으면 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시간성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이 선이 되는 것은 내가 갑자기 다른 종으로 진화하거나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나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선의 씨앗이 열매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하나의 진화라고 할 수 없고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처럼 증산도 사상과 문화에서는 더 매크로하게 우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런 시간의 질서가 있다고 했을 때 가을이 우리가 아는 가을이 그렇듯이 우주의 가을 역시 이제 성숙의 계절 때고 이때 이제 그 하느님 신앙에 섬기는 하느님은 인간으로 땅으로 인간으로서 오고
또 인간은 자기 손의 씨앗을 열매로 맺어가지고 성숙한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천지의 신령한 기운은 가을의 성숙을 이끄는 그런 지극한 기운이 되어서 이제 천지에 들어서고, 이런 세 가지, 이 삼일 사이에 어떤 그 완결이 바로 그런 역사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일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도의 어떤 인직선의 특징은 증산도에서의 어떤 역사상과 문화에서는 태일선으로서 이제 완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산도 사상과 문화는 하나의 선으로서, 하나의 선 사상으로서 상제와 어떤 그 신령한 천지 기운과 인간의 큰 하나를 이루는 그 테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한국 선적 요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의 선, 증산도의 선 사상은 이제 가장 오래된 것이면서 또 장차 새롭게 도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증산도 사상과 문화가 천재 처한 그 오늘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있어온 것,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온 것이고, 또 장차 우리를 향해서 도래하는 그러한 의미의 과거와 미래가 지금의 시간에 그 농축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는 그런 시점에 처해 있다. 처해 있는 것이 증산도의 사상과 문화의 위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PPT 때문에 다소 좀 뭐 저기 말씀드리는 것이 좀 엉클어졌는데, 대략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 정도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한국 고유의 선사상과 증산도의 테일선을 주제로 황경선 박사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예, 뭐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그 한국 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이 논문인데요. 결국은 한국 선이 단군 왕금이 선포한 어떻게 보면 하느님 신앙 성통 공안 인즉선의 그 고유함이 있다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선은 태고 쪽 인류가 하늘에서 명받은 근원적인 인간성에 근거한다고 보고요. 이는 선을 바탕으로 하는 하느님 신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민족이 추구해온 선은 완성된 인간이 되기 위해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 되고자 하는 그런 염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통공안이란 타고난 본성을 틔우고 하느님의 법인, 어떻게 보면은 공업을 완수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는 신의 세계로 복귀하는 것으로 곧 인간이 신화 혹은 선화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은 결국은 이러한 황경 박사님이 말씀한 한국선의 특성인 하나님 신앙, 하느님 신앙, 성통공안, 그리고 인간 완성으로서의 인즉선에 이른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증산도의 선에서 비로소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황 박사님의 고견입니다.